이것은 믿을 수 없어요. 그 모든 게 사실이었군요. 맹스크, 테소니스 모두 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죠? 사람들에게 밝혀야지. 남녀노소할 것 없이 자치령의 모든 일. 쇼군님 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황제는 어떤 작장인지 알릴 것. 충격이 엄청날 거예요. 여기저기서 반란과 폭동이 일어날 거고. 바로 그걸 노리는 거군요. 이제 시작이요. 자, 이제 시작이랍니다. 그렇죠. 자, 영국 콘솔. 자, 캐드복과 미세여과 장치가 있네요. 뭐 참고로 어차피 우리는 뻔하죠. 어차피 캐드복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테니까. 표본이 부족해요. 그 얼빠진 용병들 말이야. 아직도 시체매를 몰고 다니더라고. 그 돌아다니는 시한폭탄을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타는지 몰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왕? 시체매 덕분에 죽을 고비를 넘긴 게 몇 번인데요. 무기 역사에 한 장을 장식한 훌륭한 기계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역사를 장식해? 그건 자네 생각이고. 유아 밸브가 얼어붙었다 하면 폭발하기 일쑤고. 연료 전지에서는 방사능 폐기물이 줄줄 새는 그런 기계를 무슨... 방사능 폐기물. 아, 무기 역사의 한 장을 비극으로 장식했단 말이지. 그럼 말씀 좀 곱게 하시면 어디 덧납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럴만도 한데. 자, 어디. 거미지뢰. 어디 52-QDAM 거미지뢰. 옛 지구에서 쓰이던 기술들을 초대형 수송선의 부시착함께 대부분이 사라지고 극히 일부만 남았는데 거미지뢰는 그 이 살아남은 소수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거미지뢰의 PR19 장치는 테란 해병들이 절대 믿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2499년 타소닉스의 본사를 둔 전트 피서치에서는 거미지뢰포 발밑의 죽음을 개봉했습니다. 거미지뢰가 지각 능력을 얻으면서 자신들을 창조한 인간에게 반기게 된다는 이 홀로그램 영화는 거미지뢰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이 되었습니다. 지르지물이 있긴 있는 거였어? 뭐 어찌됐든. 자, 뭐 그건 그렇고요. 뭐 이건 상관이 없고 일단 그냥 일단 외벽은 사두자. 미라한이 절 찾으면 그냥 바쁘다고 해주십시오. 저런 저런. 자네와 맹스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둘이 잘 맞았잖아. 한때 맹스크가 세상을 바꾸리라 믿었지. 타소니스에 갈 때까지 같이 싸웠어. 거기에서 맹스크는 선을 넘었지. 저그를 이용 행성을 초토화한 거야. 그리고 맹스크는 자신을 비난하는 캐리건을 타소니스에 죽게 내버려뒀어. 연합이랑 맹스크는 똑같이 싸고 빠졌던 거지. 인간 말종이군. 자네 친구 고르는 법부터 배워야겠어. 그러고 참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참 안타깝다. 용병은 믿을 게 못됨. 황제 폐하, 타소니스의 비극적인 몰락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틸로스키는 탐사 다큐멘터리 제국의 여명에서 연합체제가 붕괴한 계기인 타소니스 참사에 황제 폐하가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그런 음모 이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그가 타소니스의 대규모 공격을 감행해 이 우주의 누구도 그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틸로스키의 다큐멘터리에서는 부패 정권 타도라는 황제 폐하의 수건을 외계 존재가 이루어주었다는 것이 뭐랄까 너무 공교롭다는 데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구연함의 썩은 지도부에 맞서 싸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절대 제 이속을 챙기려 했던 게 아닙니다. 제가 지도자라는 막중한 임무를 받아들인 건 오로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황제의 답변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글링은 레몬주스에 알레르기가 있다. 속설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인류를 구할 새로운 무기일까요?
그러고 보니까 그 저거 레몬 알레르기 나중에 아바트르가 말해주죠. 자, 프로토스 수조. 아, 이거 얘기 안 했네. 스테마노 연구이지 2204호. 이 프로토스 수조 성장을 안 멈춘다. 수정이 함선에 동력을 끌어온다는 생각은 틀렸다. 수정이의 저 고체에서 에너지를 가져오는 거다. 그렇다면 또 걱정이다. 그 동력을 어디서 쓰려는 걸까? 어느 순간 폭발하려나? 스완 아저씨가 가까이 못 오게 해야지. 이걸 눈치채면 수정을 바로 우주에 던져버릴 것이다. 나도 묶여서. 수정 조각을 떼어보려다 시험장치가 다 망가졌다. 다행히 수조 안에서 파편을 몇 개 발견했다. 이건 어떻게 떨어져 나온 걸까? 어쨌든 매질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게 되었다. 수정은 소용돌이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한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에너지를 이동하지? 이게 말로만 듣던 프로토스의 소환 기술? 구조가 복잡하긴 하지만 매질의 그 무엇보다 견고하다. 어쩌면 이건 우리 구조물을 전용할 수도? 일단 적어놔야지. 수정이 많은 걸 배우고 있지만 한편으로 수정이 나에게 배운다는 느낌을 더 줬었다.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늦었다. 피곤하다. 자야겠다. 뭐 그렇다 합니다. 아그리언, 이젠 유풀섬을 칠 때입니다. 맹스크에게 반기를 든 자는 모두 거기 갇혀있죠. 그 죄수들을 풀어주면 맹스크도 속이 좀 탈 겁니다. 움직일 준비가 되면 알려주시죠. 그렇군요. 수정이 스탠먼을 연구한다라. 드디어 나왔다. 도시는 어디에 있나?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벌써 함선을 떠났습니다. 아실 줄 알았는데요. 대장님,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수한 암호 메시지입니다. 연결해. 아, 악명 높은 짐 레이너군요. 내 이름은 노바입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맹스카의 총애를 받는 유령 용우께서 내게 무슨 할 말이 있으시길래? 당신은 도시에게 속고 있어요. 도시 연결해. 아무든 뭐든 분명히 이 대화를 듣고 있을 거야. 어머. 우리 악령이 미래를 지배한다. 너한텐 벅찬 일이지 꼬마야. 악령이 된 유령은 모두 병적인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나는 악령들을 잡아 뉴폴섬에 가뒀어요. 저 여자 말을 믿을 겁니까, 형제야? 뉴폴섬에서 악령들을 탈출시킵시다. 그리고 함께 맹스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도시는 당신이 모아준 물질로 동료 악령들을 다시 깨우려고 하고 있어요. 뉴폴섬은 미치광이 살인마로 가득합니다. 그자들을 은하계에 풀어놓을 작정입니까? 난 당신을 도와 맹스크와 싸우고 있고 내 친구들도 그럴 겁니다. 노바가 당신을 도울 것 같습니까? 도시는 시한폭탄 같은 정신병자입니다. 당신 옆에 있다가 갑자기 등에 칼을 꽂겠지요. 진실의 순간이 왔군요. 결정을 내리시죠. 자, 토시돕기랑 노바돕기가 있는데 솔직히 전 예전부터 말했었죠. 정시 루트대로 간다고. 그러면 저는 무조건 토시돕기로 할 거예요. 왜냐면 말이죠. 토시가 되게 나중에 나오는 군단의 심장이랑 공원 유산 스토리에서도 토시가 돕는 편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의로 의지 어디 의리 지키는 남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도시로 할 겁니다. 솔직히 유령보단 차라리 악령이 훨씬 더 능력이 좋으니까요. 도시, 어째서 진짜 계획을 내게 얘기하지 않았어? 그래도 자치령의 암살자를 믿느니 당신을 믿겠소. 여기까지 함께 왔으니 끝까지 같이 가는 거야. 실망스럽군요, 레이너 씨.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군요, 형제야. 이제 뉴폴섬을 털러 갑시다. 레일! 뉴폴섬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눈여기나 하시죠. 경비가 사범없고 노바가 미리 손승에 틀림없어. 자기를 밀고 들어가려면
군대를 끌고 와야겠는데. 군대를 투입한들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단 한 명, 강령 한 명이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당신한테 달렸단 말이로군, 도시. 대원들은 최대한 지원해주겠소. 하지만 대원들이 전진하려면 당신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물론입니다. 내가 앞장서 길을 열 테니 이번엔 무병이나 하시죠. 지원군만 계속 보내주면 됩니다. 주 건물 밖에 포로 수용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 문을 열면 아마도 수감자들이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다른 정보는? 주 감옥 입구에 자치령 기지가 있습니다. 그 기지를 파괴하면 경비병들이 물러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수감자들이 알아서 하겠죠. 저서 터시, 준비됐어? 물론이죠.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자, 현재 임무 탈옥. 참고로 저희 뮤풀섬에 갇혀있는 수감자들은 나중에 피시렁체가 된다든지 아니면 맨 천재연방에 가서 거의 목숨을 그냥 내던지신 방식으로 버린다고 하죠. 그러니 우리가 구출해줍시다. 저 사람들도 살긴 살아야죠.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거 초땡파이 강공구도 해봅시다. 은폐기술 덕분에 경비병들은 날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모조리 처리하죠. 탐지기 사이오닉 폭발로 해병 여러 명을 제거해보죠. 전 이걸 정신폭발이라 부릅니다. 하고 싶은 걸 합니다. 다리 건너에 포탑 보이시죠? 적은 은폐 상태인 저를 감지하고 주위에 알릴 겁니다. 그리로. 무슨 얘기죠? 명령을 내리셨겁니까? 털어놓으시오. 이상하네. 내가 분명 바로 그겁니다. 업그레이드 시켜놨는데.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죠.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전에 나온 노바는 뭐라고 해야 할까? 저때 노바도 살짝은 괜찮아 보이긴 했는데. 조금만 버티시오, 토시. 대원들이 당신을 지원하러 가고 있어. 기억하십시오. 지원군만 계속 보내주면 됩니다. 전방 배치하겠어. 기본적으로 안 돼. 그겁니다. 나를 하고 싶어. 에너지가 부족할 때 전 흡수를 사용하죠. 아군의 체력을 아주 조금만 빌리는 겁니다. 체력이 많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넣죠.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걸 합니다. 난 하고 싶은 걸 합니다. 잘했어 토시. 저들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저 안에 김씨, 에디김이랑 김어리, 김보씨가 계실 텐데. 뭐지? 싸우는 건가? 뭔지 모르겠다. 바로 그겁니다. 뭐가 됐든 간에 일단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두고 보죠. 기분 좋군. 그래서 계속 궁금한테만 쓰고 있어요, 지금. 기지를 차리는 동안 놈들을 좀 막아주시오.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아니야, 내가 안 해도 어차피 쟤네가 막을 거야. 두 번째 수용소가 근처에 있습니다. 새 친구를 사귈 시간이군요. 걱정하지 마셔 토시. 호러를 풀어주는 동안 우리가 놈들의 주의를 끌 테니까. 저, 해봅시다. 바로 그겁니다. 기분 좋군. 국민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죠. 난 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기분 좋은 회복.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맞나?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죠. 두고 보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 친구들을 풀어줬으니 이제 여길 바로 떨어버릴 수 있겠군. 어시 수고했어. 어시 핵미사일이 준비됐어. 목표를 지정하시고 아군 가까이 떨어뜨리지는 마시오. 뉴클리어라. 근데 바로 쓰면 약간 좀 그러니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분 좋군. 그럴 수 아니.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저기 갇혀있는 제수들은 코브라랑 시트탱크를 조종할 수 있다는 거 봐서는 어느 정도 고급 인력이지 않나요? 레이, 결국 괴물을 풀어놓고 마는구나.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벽이 무너진다. 형제 자매여, 이제 자유다. 새로운 삶이 기다린다. 아, 죄송해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됐죠. 아, 한 번에 100 이하로 떨어지지 않기구나. 200이 아니라.